6장 인간 이야기 인간과 신의 만남 6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내용에서는 Prometheus 영어 발음은 Prometheus Prometheus 키워드 지금 키워드 제일 중요한 단어 세 단어를 먼저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책의 내용을 읽어가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우선 Prometheus 영어 발음 Prometheus예요. Prometheus Prometheus 이건 뭐 프로메테우스는 우리나라 사람 뭐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Prometheus 프로메테우스가 뭐 그리스 신화에서 불을 훔쳐서 막 그 뭐 큰 독수리가 간을 뜯어먹고 그러다가 이제 허큘리즈죠. Hercules. Hercules가 구출해 주었다. 그래서 Prometheus의 내용이 이 뒤에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가 Forethought에서 forethought. For은 강세가 스트레스는 앞에 있어요. 앞에 있고 거기에 forethought. 깊은 생각 원래 뭐 for는 앞이란 뜻이죠 before가 이제 for가 forethought 강세는 앞에 있고 깊은 생각 조심 신중 앞서서 생각한다는 것 그러니까 사전 고려 예상 선견 그러니까 미리 앞서서 생각하는 것을 그 forethought 그 다음에 또 이제 hind hindthought에서 hind라는 거는 뒤쪽이란 뜻이에요 뒤쪽의 또 엉덩이의 hind thought 뭐 뒤쪽의 할 때 그 뒤에 내용에서 그 나오는 것을 후부의 그래서 내용을 그 세 단어를 먼저 잘 뭐 미리 좀 생각을 하고서 자 내용을 이제 6장 인간 이야기 인간과 신의 만남 내용을 읽으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인간 편에 섰던 프로메테우스 인간편에서 썼던 프로메테우스 내용을 먼저 읽어갑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다. 그러나 티탄족인 프로메테우스 Prometheus 프로메테우스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올 뿐이다. 그리스어로 그의 이름은 미리 알다. Forethought 미리 알다라는 뜻이며 그 형제 에피메테우스 Epimetheus 이름은 뒤늦게 알다. 아까 hind라는 단어 얘기했었는데 hind hindthought 영어 단어에 epilogue라는 것도 많이 나오죠. prologue, epilogue 이렇게 할 때 pro라는 거는 뭐 앞에라는 얘기고 epilogue 끝날 때 이제 그 epi 에피메테우스 말하자면 프로메테우스는 어떤 일의 결과를 미리 내다볼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로웠지만 반면에 에피메테우스는 아둔에서 일이 다 끝난 후에야 그 결과를 이해하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두 명 모두 티탄족 이아페토스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틀라스와는 형제지간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아틀라스 등의 티탄족이 올림포스 신들과 전쟁을 치를 때 프로메테우스는 올림포스의 신들이 승리할 줄 미리 알았기 때문에 티탄족 편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동생 에피메테우스도 설득시켰다. 그래서 이 두 형제는 대부분의 티탄족들에게 내려진 증거를 모면할 수 있었다. 티탄족과의 전쟁이 끝나자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에게 인간을 창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편 몇몇 다른 신화에서는 이들의 직계 조상이 바로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떤 신화에서든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고 인간들에게도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나타나 있다. 반면에 프로메테우스는 사람들이
올림포스 신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제우스가 대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자 프로메테우스는 데우칼리온 D-E-U-C-A-L-I-O-N 몇몇 신화에서는 프로메테우스의 아들로 나와 있다 이라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 대비하게 했다. 그래서 데우칼리온은 배를 만들어 그의 안에 피라 P-Y-R-R-H-A 보통 에피메테우스의 딸로 간주된다와 함께 탈출할 수 있었다. 인류는 대홍수를 피해보고자 안간 힘을 썼지만 올림포스 신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인간들은 고통스럽고 원시적인 삶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인간을 창조한 혹은 인간의 조상이었던 프로메테우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그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과 과학 지식을 가르쳐 주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태양에서 불을 훔쳐와 그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 이야기는 프로메테우스가 그리스의 원주민들에게 불의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는데 그리스인들의 정복 전쟁 이후로는 헤파이스토스가 그를 대신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은 제우스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에서 유래한 Promethean, P-R-O-M-E-T-H-E-A-N은 독창적인, 과감하게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 또는 가장 본질적이고 창조적인 행위나 정신을 뜻한다.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제우스의 복수와 판도라라는 선물. 이어지는 내용은 제우스의 복수와 판도라라는 선물 내용을 읽도록 합니다. 제우스는 안가품을 하기 위해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었다. 그녀는 올림포스의 신들로부터 아름다움, 우아함, 재기발랄함과 어여쁜 목소리 등 모든 재능을 부여받았다. 그녀가 바로 판도라, P-A-N-D-O-R-A, 그리스어로 P-A-N은 모든, D-O-R-A는 선물이라는 뜻이다. 즉 판도라는 팔방미인을 뜻한다. 그리고 그녀는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내졌다. 그는 이미 프로메테우스에게서 제우스의 선물은 아무것도 받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에피메테우스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한 나머지 결국 그녀를 아내로 삼고야 말았다. 그리고 판도라와 에피메테우스는 신들에게서 상자 하나를 선물 받았다. 프로메테우스는 판도라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신이 아니라 그저 한 여인에 불과했다. 기회가 오자 그녀는 도대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 뚜껑을 열어보고야 말았다. 그러자 늙음, 죽음, 배고픔, 병치레, 슬픔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만 하는 고통의 악귀들이 모두 밖으로 뛰쳐나왔다. 상자 밑바닥에 남은 것은 오로지 희망밖에 없었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무거운 고통을 짊어져야만 할 때에도 인간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별일이 없을 때는 번거롭지 않지만 일단 사태가 심각해지면 수많은 골칫거리들을 낳는 것을 판도라의 상자 P-A-N-D-O-R-A apostrophe S 박스라고 부른다. 제우스는 인간에게 안갚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런 프로메테우스에게 직접적인 형벌을 내렸다. 프로메테우스는 카우카소스 C-A-U-C-A-S-E-S 그리스인들이 이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서쪽 끝에 있다고 믿었던 산의 바위 덩어리에 쇠사슬로 묶여 영원히 독수리에게 심장을 쪼아 먹히는 고문을 받았다. 사실 판도라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주는 일종의 교훈담이다. 즉 에피메테우스의 경우를 통해서는 앞으로 벌어질 일의
결과를 잘 생각해서 행동하라는 경고를 판도라의 경우를 통해서는 쓸데없는 호기심은 갖지 말라는 주의를 주는 것이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인간의 오만과 신들의 복수, 인간의 오만과 신들의 복수 내용을 읽어가려고 합니다. 몇몇 신화에서는 자신이 율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심을 버리라고 충고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런 자만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방자한 행동을 하도록 유혹하고 타인의 권리마저 무시하게 만든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를 신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으로 여기고 HUBRIS 오만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신들은 복수의 여신 즉 네메시스 NEMESIS에게 그 오만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다. 그녀의 이름은 분배하다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왔다. 이 말은 곧 네메시스가 모든 문제를 평정한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운이 좋으면 곧 자만하게 되고 방자하게 군다. 그때 네메시스는 행운이 찾아왔던 만큼의 애군을 되돌려 줌으로써 상황을 평정한다. 그리스 신화는 대부분 행운보다는 오히려 불행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NEMESIS, 네메시스는 불가피한 운명을 뜻하게 되었다. 지금도 자만은 일곱 가지 악덕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제목으로 여겨지고 있다. 성경에서도 천사였던 루시퍼 LUCIFER가 악마로 변한 까닭이 바로 이 자만심 때문이었다. 우리는 신들이 어떤 사람에게 분에 넘치는 행운을 주지 않으려 한다는 의미로 jealous가 JEALOUS GODS 질투하는 신이라는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에서 우리는 그리스인의 그 자만심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자만은 멸망에 이르는 길 Pride goes before a fall P-R-I-D G-O-E-S B-E-F-O-R-E A fall F-A-L-L 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 참 행복하다는 말이나 너무 잘 이겨내고 있다는 말을 할 때에는 네메시스가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나무를 두드리는 풍습이 생긴 것도 이 때문이다. 자만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교훈을 주는 신화 중의 하나가 아라크네 A-R-A-C-H-N-E의 이야기다. 그녀는 소아시아 서부 지역의 리디아 L-Y-D-I-A 왕국에 살던 처녀로 수예에 능했다. 그녀는 너무 교만해진 나머지 자기의 기술이 공예의 여신 아테나보다 못할 게 없다며 아테나에게 도전장을 냈다. 오만이 있었다. 아테나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시합을 벌였다. 아테나는 신들을 찬미한 온갖 이야기들을 수놓았지만 아라크네는 신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묘사했다. 아라크네의 작품은 훌륭했다. 그러나 아테나의 작품은 완벽했다. 했다. 아테나는 아라크네의 작품 주제를 눈치채고 분노하며 그녀의 작품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공포에 쌓인 아라크네는 그만 밧줄에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 말았다. 복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아테나는 비정한 여신이 아니었다. 사태가 그렇게까지 될 줄 몰랐던 그녀는 목매단 아라크네의 밧줄을 풀어주고 그녀를 거미로 만들어 주었다. 거미가 된 아라크네는 실을 짜서 아름답게 집을 지었다. 지금도 그녀는 마치 목을 메어 죽으려는 것처럼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물론 아라크네 A-R-A-C-H-N-E는 그리스어로 거미라는 뜻이다. 틀림없이 이 신화는 거미가 집을 짓는 모습을 보고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그래도 한 가지 교훈은 확실히 전달하고 있다. 자만을 버려라. 동물학에서는 이 아가씨의 이름이 거미와 곤충들을 말하는 아라크니다.
ARACHNIDA 거미 망막이라는 라는 학술명으로 남아 있다. 또 한편 거미의 집처럼 가늘고 섬세한 물체를 말할 때는 아라크노이드 ARACHNOID라는 표현을 쓴다. 예를 들면 뇌와 척수에 붙어 있는 신경섬유는 두 겹의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두 막 사이에는 아주 얇고 긴 막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막을 아라크노이드 멤브레인 ARACHNOID MEMBRANE 이라고 한다.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 한 가지 더 있다. 파에톤 PHAETHON은 헬리오스의 아들이었지만 신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임을 자랑하면서 자기도 태양을 몰아 하늘을 가로질러 갈 수 있다. 이는 거친 백마가 빛을 내뿜는 마차를 끌고 가는 모습으로 그려진다고 허영을 부렸다. 그는 아버지를 속여서 마차를 몰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냈다. 오만이 있었다. 그러나 파에톤은 태양을 움직일 수는 있었지만 태양을 끌고 가는 말을 다룰 줄은 몰랐다. 태양은 이내 그 궤도를 벗어나 지표면에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곤두박질했다. 그리스인들은 사하라 사막의 작열하는 모래톱이 곤두박질 치기 직전의 태양 마차에 대지가 그을린 증거라고 생각했다. 또 아프리카인들의 피부가 검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라고 생각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제우스는 벼락으로 파에톤을 죽여버려야만 했다. 그것은 복수였다. 파에톤이라는 말은 오늘날 차를 마구잡이로 운전해 대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 말은 또 덮개나 문짝이 없는 마차나 자동차를 말할 때에 사용하기도 했다. 알다시피 이 차종은 보통 일반적인 차량보다 가벼워서 훨씬 속도가 빨랐다. 물론 지금은 모두 사용하지 않는 구식이다. 오만의 뒤따른 복수의 관계가 적용되는 또 한 가지의 신화가 있다. 이 관계는 어떤 분야에 대한 이야기에 적용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제우스가 낳은 리디아인 아들 탄탈루스 TANTALUS가 그 출발점이다. 제우스를 비롯한 모든 신들은 그를 총애했다. 그 총애는 대단해서 탄탈루스는 신들의 연회에 합석해서 신들의 음식인 암브로시아 AMBROSIA와 넥탈 NECTAR 신의 수리들을 먹을 수 있었다. 암브로시아 AMBROSIA는 그리스어로 죽지 않다 라는 뜻이며 넥탈은 죽음을 물리치다 라는 뜻이다. 이 음식 때문에 신들이 정맥에는 피가 아닌 이코르 ICHR 우리말로 영액 영적인 뭐 액체라는 물질이 흐른다. 그래서 신들은 죽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날 넥타와 암브로시아는 맛있는 음식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 특히 넥타르는 감미로운 액체를 말한다. 예를 들면 벌이 꿀을 만들 때 사용하는 꽃 속의 달콤한 액체를 넥타 NECTAR라고 한다. 부드러운 껍질에 쌓인 복숭아의 한 종류도 달콤한 맛 때문에 NECTARINE 승도 복숭아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다시 탄탈로스로 돌아가 보자. 그는 신들과의 친분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이 음식과 음료수가 마치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지상으로 가져다 친구들에게 나눠주었다. 한술 더 떠서 그 사실을 자랑하고 다니기까지 했다. 곧 네메시스가 뒤따랐다. 그는 제우스에게 죽임을 당하고 타르타로스 지옥
에서 음식과 관련된 특이한 고문을 당해야 했다. 그는 목까지 차오른 물 한가운데 영원히 서 있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가 물을 마시려고 몸을 굽히면 물은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내 소용돌이 치며 사라져버렸다. 그가 다시 일어나면 물은 다시 목까지 차올랐다. 또 그의 눈앞에는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지만 그가 손을 내밀어 따먹으려고만 하면 바람이 불어와 손길이 미치지 않을 만큼 멀리 날려버렸다. 즉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이 늘 가까이 있음에도 그는 영원히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려야만 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tantalize, T-A-N-T-A-L-I-Z-E라는 말은 곧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를 품게 하지만 막상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아 그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행위를 말할 때 쓰인다. 또 포도주 병이 들어있는 잠긴 진열장도 탄탈로스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눈앞에 술이 보여도 열쇠가 없으면 손댈 수 없기 때문이다. 헛꿈을 꾸던 탄탈라이스드, T-A-N-T-A-L-I-Z-E-D. 탄탈로스의 이름은 드디어 1814년 원석 주기율표에 등장했다. 그보다 12년 전에 스웨덴의 화학자 안델스 구스타프 에케베르크는 강산에도 부식되지 않는 강한 산 연기 산 할 때 강한 산에도 부식되지 않는 새로운 금속을 발견했다. 탄탈로스가 물속에 서 있으면서도 물을 마실 수 없었던 것처럼 이 금속도 강산 속에 있으면서도 강산을 마시지 못했다. 즉 강산에 대한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부식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금속은 1814년 스웨덴의 화학자 베르첼리우스에 의해 탄탈륨 T-A-N-T-A-L-U-M 탄탈륨 금속원소 기호 TA 번호 73 백금 대용품 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지금까지 알려졌다. 니오베 N-I-O-B-E는 탄탈로스의 딸이지만 아버지의 비참한 운명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7명의 아들과 7명의 딸을 두었다. 자식들은 모두 용모가 준수한 데다 재주도 뛰어났기 때문에 니오베는 자신만큼 행복한 어미는 없을 것이라며 늘 자랑하곤 했다. 뿐만 아니라 레토 L-E-T-O 레터가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그녀에게는 아들, 딸 한 명씩밖에 없지 않냐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 알다시피 레토의 자식이란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였다. 그들은 자기 어머니가 조롱당하자 그에 대한 안갚음을 냈다. 아폴로는 그녀의 일곱 아들을 모두 활로 쏘아 죽였고 아르테미스도 일곱 명의 딸을 모두 죽였다. 니오베는 마지막으로 죽은 막내 딸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신들은 그녀를 가엾이 여겨 샘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비석으로 만들어 주었다. 아버지 탄탈로스의 이름처럼 니오베의 이름도 원소 주기율표에 등장했다. 1801년에 영국의 화학자 찰스 하셰트는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처음 발견된 암석을 검사하다가 새로운 원소가 들어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미합중국을 시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낱말 C-O-L-U-M-B-I의 콜롬비아를 따서 새로운 원소를 콜럼빈
Columbium 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런데 콜롬비움은 거의 동시에 발견된 탄탈과 같은 것이라는 이론이 제기되어 그렇지 않다는 쪽과 논란이 발생했다. 1846년에 이르러 독일의 화학자 하인리 로제는 결국 콜롬비움은 탄탈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동일한 원소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래서 그는 탄탈과 비슷한 특성을 살려서 이 원소의 이름을 탄탈로스와 가까웠던 친족. 재치 있게도 그의 딸 니오베의 이름을 따서 계층하자고 제안했다. 오랫동안 미국의 과학자들은 이 원소를 콜롬비움이라 불렀지만 유럽의 화학자들은 NIOB 금속원소 NB 금속원소 기호 NB 번호 41 백금 대용품이라고 불렀다. 지금은 미국의 화학자들도 니오브라는 이름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오늘날의 공식 명칭은 어느 나라에서나 니오브이다. 이어서 또 볼 내용은 고르디오스의 매듭과 미다스의 손. 고르디오스의 매듭과 미다스의 손 내용을 읽어갑니다. 그리스인들이 신화를 통해 말하는 교훈으로는 오만을 조심하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도 있다. 이 이야기를 고르디오스 GORDIUS의 아들이었던 미다스와 관계가 있다. 고르디오스는 소아시아 프리기아 PHRYGIA 지역의 첫 번째 왕이었다. 고르디오스는 소달구지를 타고 이 나라의 수도로 들어와 왕으로 추대되었다. 신탁에 의해서 시민들은 두 번째로 달구지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왕이 된 고르디오스가 첫 번째 한 일은 아주 복잡한 매듭의 굽비로 소달구지의 멍에를 묶은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다시는 우마차를 타지 않을 것임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그는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 전체를 지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되었으며 그 도시를 고리디움, GORIDIUM 이라고 개칭했다. 그 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매듭을 풀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때부터 고디언, GORDIAN, KNOT, 고르디오스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문제를 표현할 때 사용하게 되었다. 이 전설은 신화였으나 그 매듭은 실제로 존재했다. 기원전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프리기아를 지날 때 사람들은 그에게 고르디오스의 매듭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것을 끙끙거리며 푸는 대신에 칼을 꺼내들고 침착하게 매듭을 두 동강 내버렸다. 그는 자신의 군대가 닿는 아시아의 전 지역을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정복해 나갈 수 있었다. 이 유래에서 to cut the Gordian knot, to cut T-O-C-U-T, the 정관사 더 다음에 Gordian, G-O-R-D-I-A-N, K-N-O-T라는 구절은 단도직입적이고 기발한 방법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뜻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에게 특이한 교훈을 주는 사례는 고로디오스의 아들 미다스 MITAS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는 꽤 부자였음에도 늘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 했다. 그러던 중 한 분은 디오니소스의 스승 실레노스 SILENUS를 후하게 대접하여 디오니소스에게 안내해 준 일이 있었다. 그러자 디오니소스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소원을 들어줄 테니 바라는 것을 말해보라고 했다. 미다스는 그가 손대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이야기에서 미다스 터치 MITAS TOUCH 미다스의 손 또는 골든 터치 GOLDENTOUCH 황금 손길이라는 말이 나왔다.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으로 변하게 하는 손이라는 뜻의 이 말은 현재 사업상 눈에 띄게 성공한 사람이나 돈 버는 재주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능력을 찬양하고 부러워하지만 사실 그리스인들이 말하고자 한 것은 반대의 교훈이었다. 미더스는 동전과 물품이 모두 손에 닿자마자 금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곧 그 때문에 모든 것이 단조로워지고 추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 그의 손에 닿은 음식들은 모두 금으로 변해버려서 곧 그는 굶주리게 되었다. 조금 나중에 신화에서는 그의 딸이 달려와서 미다스를 포옹하는 바람에 그녀도 금으로 변해버렸다고 한다. 그는 할 수 없이 디오니소스에게 선물을 취소해달라고 빌었고 디오니소스도 그렇게 해주었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유명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돈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이다. 또 이제 이어서 읽을 내용은 애틋한 사랑에 얽힌 이야기들. 애틋한 사랑에 얽힌 이야기들 내용 읽어갑니다. 그리스인들은 인간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연애담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오늘날의 이른바 러브스토리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몇몇 이야기들은 가슴을 저미는 감동으로 물경 3000년에 걸쳐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 한 예가 바로 오르페우스 ORPHEUS 오르페우스 ORPHEUS의 이야기다. 그는 아폴론과 칼리오페 CALLIOPE 뮤즈의 우두머리의 아들이었다. 그런 부모를 둔 덕분에 자연스럽게 오르페우스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면 바위 덩어리들까지도 가까이 다가왔으며 산 짐승들도 조용히 앉아서 경청하곤 했다. 그의 노래 솜씨는 너무도 유명했기 때문에 ORPHEAN 이라는 말은 아직도 아름다운 선물로 사람을 매혹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음악관들이 ORPHEUM 이란 이름을 가졌으며 이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극장의 이름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 EURYDICE 아, 지치셨구만. 와 결혼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그녀는 뱀에 물려 죽고 말았다. 그 무엇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되살리기 위해 하데스를 찾아갔다. 그는 수금, L-Y-R-E, 수금, 이건 한자로 수금을 타고 노래하면서 지하세계로 내려갔다. 그의 음악에 감동한 카로는 최대한 바싹 한 사람인 그런 산 사람이 그가 강을 건너게 해주었으며 케르베로스도 고개를 숙이고는 저승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주었다. 그의 음악 소리를 들은 혼령들은 모두 모여서 자신들의 과거를 애달프게 회상했다. 타르타로스에서는 악마들이 음악을 듣느라 잠시 형벌이 중단될 지경이었다. 오르페우스는 다가오자 하데스의 무뚝뚝한 얼굴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서 그는 이 아름다운 악사에게 에오리디케를 돌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지하세계를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결코 그녀를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르페우스는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하면서 지상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런데 저승을 거의 빠져나와 태양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할 무렵 에우리디케가 진짜로 따라오고 있는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마침내 뒤를 돌아보고야 말았다. 그녀는 뒤따라오고 있었다. 그러나 오르페우스가 뒤돌아본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슬픈 울음소리와 함께 떠밀려 가듯 저 밑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가 두 팔을 뻗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르페우스는 다시 아래로 급하게 뛰어내려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그의 음악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카론도 그를 가로막았으며 다른 쪽 강가에 있던 케르베로스도 무섭게 으르렁거렸다. 멀리서 하데스는 돌처럼 딱딱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에오리디케는 사라졌다. 오르페우스는 나중에 밀교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결국 그는 지하세계를 헤매다 다시 지상으로 되돌아온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를 숭배하는 밀교는 매우 유명했다. 그래서 O-R-P-H-I-C 이라는 말은 M-Y-S-T-I-C-A-L, Mystical, 신비한 밀교의 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또 다른 사랑 이야기는 신의 림프였던 에코, E-C-H-O, 그리스어로 소리라는 뜻에 대한 이야기이다. 장황한 수다로 헤라를 욕하고 다녔던 그녀는 결국 몇 마디 말밖에 할 수 없는 벌을 받게 되었다. 그나마도 다른 사람이 그녀에게 한 말이 마지막 몇 마디만 되풀이할 수 있을 뿐이었다. 에코는 나르키소스, N-A-R-C-I-S, S-U-S라는 젊은 미남 청년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한 말의 마지막 몇 마디를 반복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 나르키소스는 그녀에게 가혹하게 대했고 심지어는 욕을 퍼붓기도 했다. 그것은 오만이었다. 곧이어 복수가 찾아왔다. 어느 날 나르키소스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자신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는 그 모습이 자신인 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 당연히 물 그림자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제 나르키소스 자신이 거부당한 셈이 되었다. 그는 점점 야위어갔으며 결국에는 죽고 말았다. 그 후 그는 꽃이 되었는데 그 이름을 따서 이 꽃을 N-A-R-C-I-S-S-U-S
나를 씻었어 수선하라고 불렀다. 그래서 지나치게 허영에 들떠 있는 사람을 일컬어 나르시시스틱 NARCISSISTIC 자도지의 허영의 찬이라고 한다. 에코도 점점 야위어갔다. 계속 야위어간 그녀는 마침내 목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금도 산속으로 들어가 보면 들을 수 있다. 산의 님피였던 그녀의 목소리는 지금도 ECHO 이코라고 불려진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또 있다. 테살리아의 왕 아이올로스 AEOLOS의 딸인 알키온의 ACYONE는 트라키아의 왕 케익스 CEYX를 남편으로 맞아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케익스는 배가 난파당해 죽었다. 이 소식을 들은 알키온에는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바다에 몸을 던졌다. 신들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녀와 남편이 바다에서 살 수 있도록 물총새로 만들어 주었다. 비록 인간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시문학에서는 아직도 물총새를 HALCYON 이라고 부른다. 첫 음이 H로 시작되는 이유는 그리스어의 H는 라틴어나 영어의 H와 같은 발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어의 H 발음 영어식 발음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리스식 H 발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예를 들어 ALCYONE 영어로 표기할 때는 H를 빼어버릴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다. 그것은 그저 취향의 문제이다. 예를 들자면 동물학자들은 물총새를 표기할 때 H를 빼고 ALCYONIDAE라고 표현한다. 그리스인들이 말하는 HALCYON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총새가 아니라 그들이 상상력으로 그려진 새였다. 그들은 이 새가 바다에 둥지를 틀고 그곳에서 새끼를 부화한다고 믿었다. 부화 기간은 11월 15일 이후 두 주일 동안이었다. 이때쯤이면 신들 특히 알키오네의 아버지이자 바람의 신인 아이올로스는 새끼의 부화를 위해서 바다를 지지근 듯 잠잠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일컬어 HALCYON DAY DAYS라고 한다. 일곱 명의 플레이아데스 가운데 가장 빛나는 존재의 이름도 ALCYONE였다. 그러나 그녀는 케익스의 아내인 알키온의와는 다른 인물이다. 겉보기와 같이 실제로도 그리스인들의 러브스토리는 대개 비극으로 흐르고 있다. 대부분의 러브스토리가 이렇게 슬픈 가닥은 슬픈 이야기가 행복한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러브스토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 신화는 아니지만 AD 150년경 로마의 작가 루키우스 아플라이우스가 쓴 유명한 작품 한 가지를 소개하겠다. 이것은 큐피드와 푸시케 PSYCHE의 러브스토리이다. 푸시케는 정말로 아름다운 공주였다. 그녀를 한번 본 남자들은 누구나 곧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비너스는 이를 질투하게 되었다. 그녀는 아들 큐피드에게 그녀가 거렁뱅이와 사랑에 빠지도록 사랑의 화살을 쏘아 혼내주라고 했다.
흔히 볼 수 있는 오만과 그 보복의 전형이다. 여기서 이들의 이름이 아프로디테와 에로스가 아니라 비너스와 큐피드인 것에 주의하자. 그것은 이 이야기가 그리스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큐피드는 어린 소년이 아니라 젊은 청년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는 임무를 수행하려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푸시케에게 화살을 막 쏘려는 순간 실수로 그만 자기가 화살에 찔리고 말았다. 이제 큐피드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그는 한밤중에 그녀를 찾아가 구애한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 소문이 비너스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푸시케의 자매들은 그들의 사랑을 시기했다. 그래서 푸시케에게 내 남편은 어쩌면 못생긴 괴물일지도 모른다고, 그렇지 않으면 제 왜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느냐고 지분거렸다. 그녀는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큐피드가 잠든 사이 그의 침대로 갔다. 그녀는 큐피드의 얼굴을 보려고 램프를 그의 얼굴 가까이에 대고 허리를 숙였다. 바로 그때 램프에서 흘러나온 그림이 얼굴에 떨어져 놀란 큐피드가 눈을 떴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큐피드는 약속을 깨고 자신의 얼굴을 본 그녀를 떠났다. 후일담은 다한 것 같다. 푸시케는 큐피드를 찾아 세상을 떠돌아다녔다. 경로한 비너스가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가해보았지만 그녀는 큐피드를 찾아 마침내는 지옥에까지 내려갔다. 결국 그녀의 일편단심에 감동한 비너스가 그녀를 용서했고 푸시케는 하늘나라에서 큐피드와 영원히 함께 살았다. 이 이야기에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 이상의 의미가 있다. 표면적인 의미 뒤에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ALLEGORY 비우화. 푸시케는 그리스어로 soul, S-O-U-L, 영혼이라는 뜻이다. 영혼. 푸시케는 영혼은 원래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랑, 큐피드로 이루어진 하늘나라에 있었으나 한동안 고통과 슬픔을 참아내며 지상에서 방황해야 하는 징벌을 받는다. 그래도 영혼이 순수하고 진실하다면 결국에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와 그 사랑과 함께하게 된다. 이것이 이 신화의 뒷면에 숨어있는 의미이다. 이것은 마치 애벌레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 못생긴 애벌레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처럼 죽은 듯 가만히 고치 속에 있다가 마치 사람의 영혼이 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무덤에서 나오듯 아름다운 나비로 변해서 고치에서 나온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술가들은 흔히 푸시케를 그릴 때 나비 날개가 달린 모습으로 그렸다. 이런 모습의 푸시케가 유명해지자 나중에는 요정들도 날개가 달려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PSYCHIDAE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 나방들의 무리가 있는데 이는 그 이름을 지은 동물학자들도 이 신화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준다. 정신이나 영혼이라는 뜻을 가진 PSYCHE라는 낱말은 많은 영어 단어에 남게 되었다. Psychology, PSYCHOLOGY, 심리학, Psychology는 정신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하며 PSYCHIATRIST, 정신과 의사는 정신적인 불안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를 뜻한다. 또 눈이나 귀 그리고 감각기관 대신 염력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사람은
PSYCHC 영매이라고 한다. 푸시케는 실제로 하늘나라에도 살고 있다. 16번째로 밝히는 소행성이 바로 푸시케 PSYCHE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읽은 또 이어서 읽을 내용은 크레타 문명과 다이달로스의 미로. 자, 크레타 문명과 다이달로스의 미로 읽어 나가도록 합니다. 신화가 그저 픽션, 허구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그 중에는 과거의 전성기를 기록한 것도 있다. 문자가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이전, 그래서 역사를 기록으로 남길 수 없었던 시대에 사건들을 기록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야기였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해주면 그 아들은 다시 자기 아들에게 전해준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 전해졌다. 그때 시인들은 사건을 노래로 만들어 이야기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다. 각 시대의 음유 시인들은 제각기 자신들의 상상력을 더해 이야기를 꾸몄다. 결국 전설과 신화는 환상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에는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이 들어있게 마련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매우 주목할 만한 공간인 크레타 섬이 그 예이다. 크레타 섬은 제우스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며 그가 에우로페를 납치해 데려간 곳이기도 하다. 또 이 섬에서 에우로페의 아들 미노스 MINOS는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국왕이 되었다. 미노스와 그의 형제 라다만토스 RHA DA RHATA MANTHUS는 모든 사건을 철저히 공정하게 다루었다. 그래서 제우스는 그들이 죽은 다음 그들을 하데스에게 보내 죽은 자들의 재판관으로 복무시켰다. 여기서 유래하여 나온 말인 RHA DAMANTHIN 종종 가혹하리만치 공정한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미노스 왕의 크레타 섬에는 수백 개나 되는 거대 도시가 있었으며 모든 섬들을 통솔할 수 있는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일부 그리스의 땅도 다스렸으며 황소를 숭배했다는 등등의 설명도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역사가들이 윤색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그리스의 전성기 때 크레타 섬은 일개 섬일 뿐이었다. 그다지 문명화되지 않은 후진국에 불과했다. 이 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해적이나 도둑절밖에 없었다. 이런 수천 구석이 한때나마 위대하고 강력한 국가였으리라고 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런데 1890년에 연대에 존 에번스라는 영국의 고고학자에 의해 크레타 섬의 유적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그가 이 섬에서 고도로 발전돼 문명의 징후를 발견했을 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크레타 문명은 그리스의 전성기보다 몇 세기나 더 거슬러 올라간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고대 크레타인들은 그리스인들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눈부신 궁전과 도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또한 강력한 해군도 있었는데 이 해군력으로
그들은 그리스 부근의 섬과 그리스 본토까지도 지배하고 있었다. 또 그들이 남겨놓은 예술품들은 크레타인들이 종교 제의와 함께 실제로 황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하자면 미노스에 관한 신화는 역사상 존재했던 위대한 문명을 그 핵심으로 삼아 이루어졌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인들이 이야기했던 아틀란티스, ATLANTIS 섬이 바로 크레타 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플라톤, PLATON을 비롯한 당시 그리스인들은 신화 속의 위대한 국가가 후진적인 크레타 섬에 있었으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틀란티스는 경이로운 사물들이 존재하는 서쪽 바닷가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에번스는 이 신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 고대 문명을 미노스 문명 MINOAN 이라고 불렀다. 그 후로 이 문명은 계속 이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미노스와 그의 왕국에 대한 신화 가운데 또 한 가지 유명한 이야기는 아테나의 사람 다이달로스 DAEDALUS에 관한 것이다. 다이달로스는 신화에서 에디슨과 같은 인물이었다. 그는 온갖 기발한 발명품을 고안해냈다. 턱과 도끼 그리고 송곳 등이 모두 그의 발명품이었다. 그래서 DAEDALIAN 이라는 말은 재주가 좋은 또는 창의적인 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다이달로스는 여행을 하다 크레타 섬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한번 들어가면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대한 미로를 미노스 왕에게 만들어 주었다. 이 미로는 레브린트 LABYRINTH 라비린토스 레브린트 영어로는 레브린트라고 불렸으며 오늘날에도 미로나 복잡하고 꼬불꼬불한 통로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그렇게 부른다. 이 미로는 황소 머리를 한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가두어 놓기 위해 지은 것이다. 예를 들자면 귀 내부는 미로만큼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히들 MEMBRANOUS 레버린트 LAPYRINTH 레버린트 LAPYRINTH 앞에가 membrane MEMBRANOUS 속귀 뇌이라고 부른다. 신장의 한 부분에 있는 매우 복잡한 관들도 레브린트 LABYRINTH라고 부른다. 지금은 멸종된 개구리 조상의 이빨은 매우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이 무리들은 LABYRINTHODONTA 미로처럼 복잡한 이빨이란 뜻이라고 부른다. 오늘날 지느러미 부위가 복잡한 형태의 어떤 물고기들의 학명은 LABYRINTH BRANCHII 미로 같은 지느러미라는 뜻이다. 그러나 미로의 건설은 다이달로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 미노스 왕과 말다툼을 하게 된 그는 그의 아들 이카로스 ICARUS와 함께 그 미로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처형을 두려워한 다이달로스는 섬을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섬 주위에는
왕의 전함들이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다. 바다에서 잡히지 않고 크레타 섬을 빠져나가는 크레타 섬을 탈출하는 방법은 오직 하늘을 이용하는 길밖에 없었다. 영리한 다이달로스는 사라져서 도망치기 위해 밀랍을 이용해 가벼운 뼈대에 새 깃털을 붙여 새 깃털을 붙여 날개를 만들었다. 그는 한 벌은 자신을 위해서 다른 한 벌은 이카로스를 위해 만들었다. 양 어깨에 날개를 붙인 그들은 하늘로 날아올라 섬에서 벗들이 도망칠 수 있었다. 다이달로스는 이카로스에게 너무 높이 날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하지만 하늘을 날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흥분한 이카로스는 날개의 위력을 과신해버렸다. 그는 더욱더 높이 날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 오만이었다. 이카로스는 곧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는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아올랐던 것이다. 날개를 지탱하던 밀라의 태양에 의해 녹아버리자 날개는 떨어져 나갔다. 이카로스는 현재 터키의 서남 해안 부근 바다로 추락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지역을 이카로스 해 ICARIAN SEAC 라고 부른다. 이카리안 ICARIAN 저돌적인 무모한 한편 다이달로스는 무사히 탈출했지만 그가 착륙한 장소는 안타깝게도 시칠리아 섬이었다. 이 최초의 항공사고 사망자는 1948년 미국의 천문학자 월터 바드가 발견한 특이한 소행성에 그 자취를 남겼다. 보통 이 소행성의 공전 궤도는 화성의 공전 궤도보다 더 멀다. 그런데 이 소행성이 마치 이카로스처럼 갑자기 태양 쪽으로 접근할 때가 있는데 그때의 최근접 거리는 약 1,700만 마일로 수성이 최고로 태양에 근접했을 때보다 더 가까운 거리이다. 이 소행성은 종종 출현하는 해성을 제외한 그 어느 천체보다도 태양에 가깝게 다가간다. 이 때문에 이 소행성에는 이카로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어떤 신화는 특정한 지식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보에테스 BOETES 이게 전투계 오븐아우트 BOETES 그리스어로 목동은 쟁기를 발명한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그 보상으로 하늘에는 그의 별자리가 생겼다. 이미 말한 대각성 ARCTURUS ARCTURUS 대각성 뿌리 또큰뭐 뿔각자의 대 이렇게 별성자니까 또 바로 이 별자리 중의 하나이다. 또한 제우스가 납치한 에우로페와 남매 시간이었던 카드모스 CADMUS에 대한 신화도 마찬가지의 경우이다. 그는 에우로페를 찾기 위해 고향 페니키아 PHOENICIA를 떠나 그리스를 떠돌아다녔다. 이 카드모스 CADMUS 카드모스는 알파벳의 창시자로 간주되고 있다. 그래서 알파벳은 때로 카드미안 CADMEAN
LETTERS 카드모스 문자라고 불린다. 레터라는 것은 문자, 철자란 뜻이 있죠. 편지 말고 원래 뭐 레터란 뜻이 먼저 생긴 뜻이니까 CADMEAN 카드모스 문자. 이 신화에도 정확한 역사적 사건이 담겨 있다. 실제로 알파벳을 창하는 사람들도 페니키아인들이었던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단지 페니키아인들이 알파벳을 빌려 썼을 뿐이다. 카드모스는 에우로페를 찾지 못하자 보이오티아 POE 자 거기에 뭐 카드모스는 에우로페 찾지 못하자 보이오티아 BOEOTIA 고대 아테나이의 북서부 지방이라는 지역에 정착하고 테베시를 건설했다. 거기서 그런 신들의 계시에 따라 자신이 죽인 용의 이빨들을 심었다. 그러자 그것들은 순식간에 무장 군인들로 변했다. 군인들이 그를 죽이려 하자 그는 그중 한 명에게 돌멩이를 던졌다. 돌멩이를 맞은 군인은 자기 동료가 던진 것으로 착각하고 아군에게 칼을 휘둘러댔다. 곧이어 자기들끼리 뒤엉켜서 싸움을 벌인 끝에 칼을 휘둘러댔다. 다섯 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죽고 말았다. 살아남은 다섯 명은 카드모스에게 충성을 바쳤으며 테베인들이 조상이 되었다. 이 이야기로부터 2SOW Dragon's Teeth에서 DRAGONS apostrophe s 용의 이빨들이야 TEETH라는 표현이 나왔다. 이 구절은 전쟁이나 문제를 일으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또 CADMEAN Victory, Cadmean Victory 거의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사자가 많은 승리를 말한다. 고대인들이 카드미아 CADMIA 라는 광석 카드미아라는 광석에서 추출했던 카드뮴 CADMIUM 금속원서 기호 CD 번호 48이라는 화학원소가 있는데 카드모스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내용이 지금 6장의 내용이 지금 쭉 읽은 내용이고 7장은 영웅 이야기, 7장은 영웅 이야기고 6장은 인간 이야기, 인간과 신의 만남 종료합니다. 6장까지 내용을 읽었고 7장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 신처럼 살았던 영웅들의 시대